할렐루야. 칠판을 먼저 보면 오늘 본문을 크게 네 단계로 했어요. 1번 1절부터 9절까지가 기도가 동력, 그랬고 두 번째 10절이 주권이 세워짐, 이랬고 네 번째 은혜 베풀고 정한 기한이 옵니다. 네 번째, 여호와 이름이 시온에 선포한다. 이걸 맥을 말씀의 키가 여기 있구나. 이걸 우리가 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한번 본문에 기도가 동역이라는 무슨 말일까? 1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은 성경 본문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자, 1절,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하게, 하나님이 상달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우리 괴로운 날에 주님 응답이 금방 안 오거든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이 안 오고 있다는 얘기죠. 3절 이거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고. 연기같이 숯같이 탔다.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다 타들어갔다. 예 간장을 녹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4절 읽으시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면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었고 밥맛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음식은 잊을 정도요. 금방 문제는 안 풀리고 마음은 조이고 위기, 고난, 고통, 눈물, 아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탄식 소리로만 나의 살이 뼈에 붙다. 완전히 피골의 상처배갖고 뼈에 붙어 볼 정도. 6절 시작. 나는 광야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운 지붕이 애로운 참새 같으니라. 무슨 말겠지요? 밤새 기도하고 부엉이 같고 참새 같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시편 고백하고 있어요. 8절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밀치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원수들이 야, 네 안에 어디 있냐 하고 막 밟아부리고 핍박하고 수치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9절 시작.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자, 눈물 섞인 물을 주주주 눈물로 그런 눈물을 먹을 정도고 양식까지 먹고 죄를 양식까지.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나 10절 말씀이 중요하다 봐요. 10절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라 주께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 10절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 세워지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해도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왜 내게 이런 고통과 눈물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 그런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의 연단 훈련이고 이유가 있어. 엄청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는요 하나님과 모든 게 사랑의 관계라는 걸 믿음 받으면요 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이걸 받아준 것은 연단의 훈련이에요. 요번 나의 가는 이루어지 그가 하시나 나를 단련하시는 전까지다 우리라. 그 고난 가운데 단련했다고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한다고 훈련시킨다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요비 그런 말을 쓰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분노와 진노로 왜이 어려움이 오냐면 주님이 나를 분노하시고 진노해서 나를 땅에 던지셨구만. 원수가 누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땅에 던지셨네. 이 고백이 얼마나 고백인지, 아름다운 고백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모세오 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가 제일 중요한 키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워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생사화복 하나님 손에 있다. 요번 그게 알았어요. 열 자녀가 죽었고 그리고 온 재산이 다 없어졌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간 다 여호와시오니 스바사는 갈대아 사람이 가져가고 불로 타졌거든요. 근데 스바사는 갈대아 사람 말 안 했어요. 가져가면 하나님이시고 이거는 찬송 발생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고백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에 그 주권이 세워졌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땅에 던지셨구만. 그 눈물골짜기 고난을 누구 손인가 하나님이 나를 땅에 던지셨다. 그러면 괜찮아요. 해다 얻어. 이미 여기 통과해야 그 다음 복이 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고통스럽고 누구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그 형제가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이래서 나는 못 살겠다고 막 끝이 없어 계속 고생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하라고 빨리 하나님이. 아멘. 자 오늘 찬양 얼마나 주님이 온 땅의 왕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고 나의 왕 주인 온 땅의 왕이신 나의 주인 온 세상 통치하신다는 그 고백이 주권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내 죄 때문이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시네요. 이런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끝이 나와요. 이제 예, 연단 훈련이 끝날 때가 됐어. 주권이 세워지고 나면 광야 토론가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누구 엄마고 누구 때문이고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믿음의 관계로서 실망하고 있고 내가 문제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됐다. 그래. 이런 사람 복을 줘도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습니다 할 것이고 이게 주권 안 세운 사람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갖고 복 받았어. 그러나 또 넘어질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변화된 사람만 이런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시련, 그 많은 눈물골짜기가 왜 있어야 하니 나는 모르겠네. 이런 사람들은 끝도 갔다 없이 고생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땅에 던지셨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요. 그러나 내가 왜 고난을 받았고 왜 어려움 당하는 그 이유를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힘들어. 원망 불평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근데 어려움 당할수록 당한 사람 깨달은 사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은혜 좀 주세요. 주님 주님 이 문제 해결도 지금 뭐 억만금이 부도이기도 그것 하나님 손에 있고요. 복도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 전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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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해. 한 4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이놈하고 넙덕지 딱 때렸어. 엄마 엄마 하고 막 무릎이 기어 올라와 들어와. 그럼 엄마가 됩니까? 하나 때리고도 아이고 내 새끼야 하고 깨어나버려. 아니 하나 맞고 엉덩이 맞고 엄마 엄마 울고 무릎이 올라올 때 이 새끼 저리 가.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요. 아, 주여, 나는 주님의 내 인생의 전부. 나는 주님밖에, 나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막 울고 막 기어 올라오면요, 하나님이 좀 더 때려다가 아이고 내 새끼야 하고 깨어나버려.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좀 그래보라고. 다 내 죄 때문에 나 옛날 훈련시켰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10절 다시 읽어봐. 10절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라 주께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밤새 부엉이같이 애로운 참새같이 울고 기도만 하고 눈물 양식 먹고 내 살에
다리 뼈에 붙어가고 사냐 죽냐 숨도 못 쉬었구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사랑 관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 봐봐요. 그 다음에 시작. 주께 일어나 내 시온을 긍휼히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풀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자, 시온을 오늘 교회를 우리를 말해 긍휼히 계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지금은 은혜 베 정한 기한이 왔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아셔야 돼요. 정한 기한이 왔어요. 애굽의 세방도 430년 마친 날 하루도 안 틀리더라고. 요셉이 30세 될 때 감옥에 나오고 다윗이 30세 때 왕이 오르고 예수님 30세부터 이랬기 때문에 메시아 모형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대세상 그 당시 대세상 30세부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한이 있어요. 정한 기한이 옵니다. 자, 오늘 눈물 양식 먹으면서 죽게 생겼는데 언젠가 모르겠다. 여기서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세 세 번째 단계가 은혜 베풀 때가 왔다. 긍휼력이고 우리 기도응답은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40일 금쇼 매일 철야했으니까 그 시간 통화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지. 불쌍히 하루만 기도해도 불쌍히 할 수 있고요. 자기 의를 자기 자랑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시간만 물론 기도 시간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 시간 자체 가지고 우리는 하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어요. 십자가 피고 은혜고 긍휼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로 매달려야지. 원칙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자 아무도 없어요. 긍휼이 있어서 지금 은혜 베풀어 정한 기한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지금은 정한 기한이 왔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의 고백. 지금 앞에 보면 내가 뼈가 숙까지 탔나이다 막 애간장을 녹는 얘기하면서도 이제는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제 정한 기한이 곧 주님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나님 응답이 왔다고 눈에 보인다고 영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과 이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시간이 없으신 게 다 설명 못해. 자, 네 번째 무인가 여기서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이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렵니다. 야, 이제 여호와 이름 시온 영이를 예루살렘 선포. 22절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 기도 내용 보면 자기 개인의 기도가 아니네. 이제 보니까 나 그 야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이민족 하나님 복음화에 기도했고요. 북한 구원시켜 통일된 걸 기도했고요. 지금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시온이 어쩌고 뭐 민족 나라들이 함께 뭐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전 세계가 전부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한국에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벌써 차원이 다르다니까 기도 내용이 지금.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자, 그러면 저는 뭘 오늘 강조하고 싶냐면 왜 하나님이 1절부터 9절까지 눈물 양심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켰을까. 그 기도가 동력이다. 동력, 발동기. 그 많은 시간 울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기도인지 모르고 했어. 근데 그것이 발동기고 발전기고 동력이고 전류를 생산한 에너지 근본이 거기서 나오더라고.
여러분 기도가 동력이다. 믿어져요? 기도가 파워, 힘, 발동기. 원자력 발전소 기도가 계속 전력을 막 공급해.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시켰구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가. 자, 이 땅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면 누굴까?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오직 아니 그 뭐 아니 그분이 창조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했단다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라서 기도 적게 기도 양이 결정됩니다. 난 이거 보고 이거요 이거 여기 잘 읽으시라고.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파워가 기도가 도움이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으로 구원하실 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얻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 받았느냐.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안에 기도하여 강구하게 계심하고 이렇게 금식기도하고 또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하나가 마음에 겨서 여호와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서 사무엘 얻게 되고 사무엘상 9장 10장 5절에 사무엘 전망 어린 양 안에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가 온전히 십자가 통과하거든요. 주님과 함께 죽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더라. 스가랴 12장 10절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 강구하시는 부어주리니 그 뭐니까 기도의 영이죠.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의 통하다가 뭐 그를 위해 통곡할 장자의 통곡 애통 통곡 그 강구한 심령을 부어주어서 얼마나 통곡 애통하면서 가슴을 조이면서 마음을 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민족을 살고 나라를 살려요. 자 시편 13편에도 오늘 본문 비슷한데 어느 때까지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숨기신다니까 그러니까 기도죠. 나의 영원히 분명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을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지키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서 두렵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오며 이러다 죽을 정도예요. 두렵게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도 기뻐하리까 나이다. 처참하다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쥐어짜고 힘들고 기도해야만 됩니까? 이유가 됩니까? 답이요. 스가랴 13장 8절 9절 정확히 나와요. 잘 보시라고. 요가 말하는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입니다. 잘 되죠?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3분의 1이에요. 3분의 2는 지금 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3분의 1 안에 들어온 거 감사하셔요. 근데 뭐라고? 불 가운데 던져 같이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을 금은이 불 속에 들어가야 나오거든요. 그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고 나는 말하기 내가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을 말하기 나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은금이 돼서 통과하고 나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오 나의 하나님이오 나의 주님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한 사람들요 진짜 믿음이 없어요. 사실 어쩔 수 없더라고. 인간 죄성이 있어서 그런가 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고난이 육이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대화하고 호흡이고 나를 거기서 만지고 깨뜨리고 부어갖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온 것이 하나님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 말하기를 내가 고통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야 주여 주여 전심으로
부르짖고 제가 쫙이잖아요. 주여져. 쫙이요. 근데 제가 주여져 소리가 주여 이렇게 하면 발음이 똑똑해지는가 몰라도 능력이 없어. 쫙쫙 이렇게 이해하셔요. 아, 딱 기도 소리도 하나 뭐도 없네. 멋있으면 뭐디야. 내 가슴이 토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똑한 발음으로 주여가 중요하고 있어. 쫙. 근데 이 가슴이 기도가 배에 기도 목에 기도면 목이 세버려. 내 가슴을 토하면서 똑같은 주여도 그 생각과 마음을 토할 때 상처가 치유돼요. 마음의 아픔 상처 쓴뿌리가 주여할 때 오늘 내가 누구한테 너무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잘못 없는데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죠. 그 생각하고 주여면 알았다고 내 마음 지어주고 그 너무 감사 기뻐가지고 주여 똑같은 주여도 내 가슴 안다니까. 애기가 앙앙 우는데 똥싸가 온지 배고파서 온지 엄마가 알아 몰라? 알아. 애기가 앙앙 우기만 해도 알아. 뭐 왜 우는지 알아? 알아요. 알아요.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이 기도란 것이 하나님께들이 이 대표 기도할 때도 사람한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 하나님. 근데 사람 드리려고 막 미사하고 나는 몰라. 주여요 주여. 부르짖었더니 이런 부르짖는 기도 얼마나 좋은지 난 그 이상 없어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더 크게 넓게 더 좋게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칠판을 또 설명을 해야 돼. 왜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과한가? 여기서 광야 예굽은 육의 사람, 여기 육신의 사람, 가나안 신령한 사람. 하나님 볼 때 세 가지. 육의 사람, 불신자, 육신의 사람 아직 변화 안 됐어. 신령한 자, 영의 사람 되는 건데 여기 광야거든요. 이제 광야 때문에 그 여기 육신을 육신의 정욕, 안목, 정기성, 자나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뿌리 뽑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진리를 통과한다고 보면 돼. 자 보세요.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3단계가 여기 애굽에 나온 길이면 이게 진리인데 진리가 말씀을 통과한데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리를 통과한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한다 생각하면 돼. 십자가 통과. 십자가 통과한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 말씀에 순종을 하면 말씀에 깨뜨려서 말씀의 검이고 나를 수술해서 이것이 진리는 원칙이거든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그냥 좀 봐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진리는 원칙대로 확실하게 해라 그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과한 게 뭐냐면 왜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말씀을 짜면 예수가 나오고 피가 나오고 십자가요. 결국 십자가 통과한 것이 나는 날마다 죽었어. 내가 변화돼. 나는 날마다 죽었나니. 죽었나니. 그 말씀에 순복해야 돼. 나를 깨뜨리고 부서지고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야. 영의 사람들라면 광야 통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 통과할 때 절대 못 사니까 기도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한 거. 자, 미워. 미워. 용서고 사랑이라. 용서 사랑이 안 된대요. 그런 기도해. 자, 나는 미운 마음이 어떨게요. 그래서 야, 십자가 통과할 주님 말씀해요. 너 용서 못 하냐? 나도 너 용서 안 해준다. 네 기도 안 들어줘. 땅에서 불면 하늘 불고 땅에서 네가 매인데 하늘에서 매긴다. 안 된다. 알았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여기 버들에서 축복기도 해주니까 자기 복 받잖아요.
그게 나를 만지고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그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래서 고난의 광야 동안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1절부터 9절이 동력이에요. 동력. 아멘요. 아, 여기서 깨지고 부서 나를 만들구나. 나를 만드는 과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인격적 주님과 나 다시 만나서 말씀 앞에서 다시 깨지고 그 빛 앞에서 검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 밀알의 원리로 생각하면 돼. 밀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밀알이 자 땅속에 들어간다. 흙속에 들어가는데 흙은 정직해요. 흙은 뭘 말씀을 만들었거든요. 말씀을 만들어 흙은 말씀도 정직한데 흙도 정직해. 왜? 심는 데고도요. 이해가 되지 아멘하셔요. 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흙은 거짓말하고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너 행한 대로 해. 심는 대로. 내가 흙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 속에 살다 보니까 말씀 흙을 동격으로 생각해봐. 쉽게 생각하면 내가 흙 속에 들어갔다, 말씀에 들어갔다면서 여기서 내가 죽어야 돼. 부서지고 깨지고. 그 사람이 깨지니까, 밀알의 껍질이 깨지니까 우음이 생명이 도단하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간 것은 떨어져야 돼. 땅 속에 습기 차고 걸음 낸다고 답답하고, 땅 속에 있다는 것은 억울하고 분해, 오해를 받아. 누가 막 이랬다네. 그러면 무엇이 어째? 3인대 밀할까? 그러면 밀알 똥 나와갖고 교인이 지 잘났다고 따지고 있어. 주님 십자가에서 아무 말 말고, 십자가 예수님 말 안 했거든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십자가인 거지. 내가 십자가 전에 말할 순간 십자가 벗고 있어. 자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햇빛 보고 싶어갖고 가만히 있어. 그냥 억울하고 분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내 명예 회복을, 아니 요셉이 감옥에 있어 가만히 있어야지. 2년 동안 참고 있어야지. 요셉이 뭐 보디발에 제가 못된 것이 어쩌고 저쩌고 막 나발보다 물어보라고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 나 억울하다고 막 그러면서 그 다 까불라 보면 그 보디발 집안 깨지고 이혼할 거 아니냐고. 그래 그래도 이혼 안 하게 내가 참아야지 하고 입 다물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요셉이 그거 십자가에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뭐 저쪽 억울하고 속상해 죽겠다고 말 다 하고 다니고 가만히 좀 있어. 그 뭐라고 말하고 다녀. 가만히 억울하고 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지.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멘. 말이 많아. 말 많은 사람 안 돼요. 말 안 돼. 아,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안 해야 되겠구나. 적게 해야 되겠구나. 땅속에 가만히 있어. 그게 흙인데 말씀 속에서 그래 용서해 축복해 줘. 야, 우리가 사랑인데 사랑이 내가 죽어지 영의 사람 흘러가지 않아. 이 사랑이 어디서 사랑 왔는가 보니까 어디서 넘어지냐면 남 판단하고 미우고 정죄 이래서 이러고 계속 비평하고. 근데 비평을 권한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심판한데 죽기 전에 말하지 말어.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 기다려줘야지. 그 사랑 오래 참고요. 오래 참나야 십자가 죽어야 돼. 지금 이것이 저 광야만 통과하면 대근을, 그 광야가 빨리 통과해서 5년 10년 통과했는데 20년 30년 통과한다고 똑같이 어려움만 나와요. 물질이 어려움 과정이 영의 사람 성의사 음성 지성소에 들어가면 응답도 없고 음성도 없을 것인데. 그래서 그러구나. 그래서 어떤 제 자기 일문만 기도한 사람인데 나라 민족 교회 뭐 다른 십자가까지 지고 그 기도 이런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 되고 남의 십자가까지 다 지고 앉았네. 그래서 그 사람 일꾼이고 상은 그래서 상 줄 수밖에 없죠. 가장 십자가 그게 적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야 되고. 근데 그걸 감당할 만한 영성의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높이 세워주면 또 넘어질 건데.
교만을 까불어갖고 자기 자랑하다가 이 교만하고 자랑은 사춘간이더라고요. 하여튼 자기 자랑 안 해야 되는데 나도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고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점점 깎여진다고 알아야 돼. 다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 높여주고 나지 하나님 하실 거지. 그 주권이 세워지게 되면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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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적어도 오늘 시편 기자님 멋있어요. 주께서 나를 땅에 던지셨나이다. 주님이 던지셨으면 잘하셨지. 주님이 알아서 던지실 땐 던져야지. 땅바닥에 밟아야지. 주님 하신 거 보실 수 있겠어. 더 크게 쓰시라 했는데 시온을 긍휼히 여길 때라. 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다. 아니 고난 당해도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냐고. 나중에 멋있는 선포가 예루살렘의 시온의 영광의 이름을 선포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아직 안 됐거든요. 선포하리로다. 믿음의 말을 하고 나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 하신다. 그의 사단을 깨뜨리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고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적어도 좀 스케일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좀 살려보겠다고 한번 하나님 인념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누군가 그 기도한 사람을 쓰셔요. 우리 그 기도로, 우리 기도로 여러분이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오늘 지금 눈물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자기 민족의 영혼을 위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선포하려다 이어 멋있는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민족을 품고 나라를 품었어요. 저 우리가 나라를 민족 품고 북한을 품고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의 사람으로 사단을 깨뜨리고 쓰임받는 복된 자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